시켜. 법대로 해. 오늘 지금 이번 이슈 주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촉법소년 관련된 네. 이슈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도 딱 이 이슈 들으시자마자 아, 맞아 라고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변호사님이 오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 뭐 뉴스만 켜면 인터넷 뉴스만 켜면 뭐 하루에 한 건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추석 연휴에도 계속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이슈인데 박사님 혹시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아 그것도 한번 다음에 우영우 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제가 보실 거 많아서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저 계속 킵해놓을 거예요. 네. 그 소년 심판에도 이제 그 김혜수 씨가 이제 판사로 네. 나와서 굉장히 이제 이슈였고 보통 뭐 법정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는 많지만 이렇게 소년 재판을 주제로 딱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드라마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소년 심판 그게 좀 이렇게 실제 사건들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의 판사가 주축으로 네네. 나와요. 이제 한 명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이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판사가 있고 모든 소년범들은 갱생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이제 판사 두 분이 나오는데 네. 계속 대립을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한쪽 어느 한쪽이 늘 옳은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명확한 이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일에 임하는 판사 두 명이 나오거든요. 이 소년 심판 드라마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2017년도에 혹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아시죠? 너무 충격적이지 네, 않았어요? 여고생 두 명이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네. 여자 학생을 이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한 다음에 토막 그렇죠. 유기를 해서 유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이 두 명의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 소년은 아니었어요. 다 그렇죠. 네. 고등학생들이었고 그 주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학생은 가해자는 20년 최고형을 받았고 소년법 최고형을 받았고 방조한 또 다른 그렇죠. 자는 징역 1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네. 이 드라마에서는 한 명은 이제 촉법 소년으로 각색이 돼서 나왔죠.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이 주제가 나올 만큼 지금 이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양측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팽배하게 맞죠.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과거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 근래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개념을.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촉법소년 일단 우리가 정리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네네. 소년범은 세 가지 종류로 맞죠. 분류가 됩니다. 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네. 그리고 10세에서 만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 그리고 14세에서 19세는 소년 그 범죄소년으로 그렇죠. 분류가 네. 되고요. 이 세 분류 외에도 우범소년이라고 우범소년. 해서 네. 쉽게 말해서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출팸 처럼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진 않지만 몰려다니면서 약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부류를 이제 또 우범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박사님 최근에 뉴스나 기사에서 촉법소년에 관련된 기사 뭐 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루 걸러 하루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있었죠 근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예? 그 점주 네. 폭행하고 SNS에 올리기까지 하고 심지어 나는 촉법소년이어서 괜찮아 뭐 신고할 테면 해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황당한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중학생이 동성애 초등학생을 막 두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인천 지하상가에서 활동을 하는 그 촉법소년 두 명이 상습 절도 뭐 폭행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는데 매번 풀려나면 또 치고 풀려나면 또 치고 그 상가에 상인들 피해도 너무 크고 정말 이례적으로 경찰들이 이 두 촉법소년에 대해서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요. 너무 심하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쉽게 말해서 갱생이 안 된다. 그렇죠. 엄벌 처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이 촉법 소년들이 사실은 우리 법에서 이렇게 뭐 우리 형사 뭐 미성년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성인과 똑같이 그렇게 처벌만이 능사냐? 그건 좀 아닐 수 있다. 성인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결국은 네.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 그 형사 책임의 어떤 그 제한을 걸어 놓은 건데 이게 예전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는데 점점 시대가 이제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정신 뭐 연령도 올라가고 신체적인 발달 수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치는 이런 범죄 행위가 거의 뭐 성인의 버금가게 맞아요. 생겼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성인보다 더 심하게 그런 범죄들이 막 심심치 않게 네.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결국은 처벌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고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뭐 아동복지시설에서 뭐 감호하는 정도지만 뭐 최고로 높은 처분이 뭐 소년원에서 2년 송치 뭐 그렇죠, 이게 가거든요. 이게. 1년에서 네. 1호 처분에서 이제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처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가 있고 제일 센 10호 처분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아시는 네. 소년 교도소라고 하죠. 소년 교도소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촉법 소년의 경우는 촉법 소년은 예. 좀 다르고요. 네. 예. 촉법 소년은 소년원 송치가 최고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는 보호자들 그냥 네. 이렇게 주의하고 아니면 보호 관찰 받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어떤 시설 네. 위탁 시설에 이제 좀 이렇게 감호하고 그죠. 못 나가는 대신에 네. 이제 교도소처럼 생활하는 데는 아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런 처분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범죄가 좀 문제가 없으면 경감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발생 빈도가 좀 뭐 어느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유지가 된다든지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촉법 소년 범죄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범죄 추이를 보면 청소년 인구는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그렇죠? 사대로 진입을 하면서. 근데 이 촉법소년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요. 범죄의 종류가 많아져서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에이.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촉법소년의 범죄 중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4대 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강력범죄. 예, 강력범죄. 그런 뭐 성폭행, 뭐 방화, 강도, 살인 이게 그렇죠. 5%에 육박을 해요. 이게 5%라는 건 100명 중에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좌시할 수 없는 이 수치인 거예요. 2021년도에 작년에 이제 국민청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네.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께서 이제 탄원을 하신 건데 자신의 아이가 딸이 촉법소년에 의해서 네. 수차례 공공장소에서 유사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 촉법소년이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거예요. 이 범죄 행태를 보면 일단은 우리 상식에서 이제 막 초등학생 뭐 고학년 초등학생 졸업한 아이가 이 유사강간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거에서 나아가서 영상을 찍었다는 건 자기가 했던 이 행동이 이 피해 학생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일부러 그런 거죠. 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이런 협박을 함으로써 얻을 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성인 범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성인 범죄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악질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꽤 많죠. 그렇죠. 근데 홍 박사님은 이 촉법소년 제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은 뭐 저 멀리로 가보면 그냥 근본적으로 뭐 아이들이건 성인이건 이제 범죄를 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그때부터도 양갈래로 갈리죠.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처벌이에요. 처벌. 무조건 처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옛날 시절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하면 뭐 훔치면 손 자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대가 돼서 사실은 이론들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좀 발전이 되고 좀 인식이 좀 개선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처벌이 능사 아니다. 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그 오롯이 그 개인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뭐 어떤 가정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이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처벌에서, 그러니까 응보주의에서 이제 조금 바뀌어져 온 거예요. 어떤 교화, 교정 이런 것들로. 맞아요. 그러면서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성인도 이러한데 어린아이들,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교정, 교화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다시 또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법전형 관련 기준이 195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거의 7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의 중학교 1, 2학년과 지금의 중학교 1, 2학년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성숙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일단은 맞아요. 많은 촉법소년들이 아까 그 편의점 그 사건 그 네. 청소년처럼 자기가 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게 진짜 비일비재해요. 이 현행의 촉법소년 제도는, 법 제도는 좀 지금 그 본래 의미가 약간 퇴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대상이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촉법소년에 대한 분노가 증가하면서 맞아요. 좀 이런 뭐 연령을 하향하자. 결국 그 연령 문제가 이제 딱 이슈죠. 예, 핫 이슈. 그리고 뭐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예. 연령 하한을 제안을 했고, 뭐 최근에는 그 법무부 장관도 뭐 연령 하향에 대한 좀 뭔가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연령 하향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회에 연령이 예. 12세 하자 뭐 13세 하자 이렇게 네. 두 가지 안이 계류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막 강력범죄 저지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그 범죄 저지르고 난 안 잡혀가는데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없애고 와, 싶죠. 촉법소년 제도를. 네. 아예 14세 무슨 12세도 무슨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 행위, 범죄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의 네. 큰 문제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반드시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결론적으로 제 사견이에요. 이건 제 사견인데 강력범죄. 강력범죄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심심찮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네. 좀 처벌 수위라든지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게 요즘 이제 이 시대상을 반영한 해서 그렇게 네네.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숙도가 발달이 됨에 따라서 그 연령 자체는 조금 하향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하는데 다만 이 연령 하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범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촉법소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소년. 네네.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나면 범죄소년으로 분류가 되는데 촉법소년을 줄인다는 의미는 범죄소년을 늘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범죄소년 같은 경우는 물론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정법원 안에 있는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그렇죠. 소년 재판의 네. 대상이 되고 그중에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는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소년 재판을 받는 친구들이 아주 뭐 예외적으로 뭐 좀 예외적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 있는 친구들 외에는 다 맞아요.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재판을 받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으로 치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됐냐 불구속 아니냐 상태로 예.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예. 애들이 똑같은 재범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엄청 높아요. 네. 그거 그리고 생각보다. 형사는 더 문제인 거예요. 형사 재판을 받는 아이들은 구치소에 일단 수감이 되는데 성인들이랑 같은 방을 써요. 하, 거기서 뭘 배워오냐고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막내 노릇하면서 수발 들면서 형님들 수발 들면서 결국은 범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아요. 그러면 소년 교도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소년 교도소라는 곳을 가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전국에 한 개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그 인생을 살아온 아이들, 친구들이 잘못을 저질러 온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걔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 청소년 시기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거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애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친구들을 사귈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원래 알던 아이들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범죄 이론 중에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범죄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이제 범죄학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저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딱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뭐예요? 범죄 저지르고 네. 그럼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갖고 또 어떤 정상적인 비범죄자들과 어울리는 게 더 네. 어려워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어울릴 수 맞아요. 있는 그 환경이 범죄자들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연령 하향을 하는 것만이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가정에서 뭐 양육, 뭐 훈육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뭔가 이게 또 결국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이제 성인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책임지고 살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떤 그 삶을 이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뭐 사회라든지 부모 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죠. 사회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범죄 비행을 저지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그 소년범들 이렇게 뭐 다이버전 이렇게 경찰서에 사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막 만나요. 그러면 거의 반 넘게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 생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재범을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보는 이제 몇 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성격 검사 같은 거 해요. 이건 이 아이의 오롯이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 가정 환경 그리고 학교 생활.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 생활은 저거죠. 우리 성인들의 사회생활 네. 같은 거죠. 교우관계 이런 것들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래요. 환경이 뭐 나쁘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비행을 저지르느냐 그건 아니죠. 나쁜 환경에서도 바르게 예쁘게 잘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어떤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학업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을 근데 그런 것들이 나빠서 네가 이렇게 한 행동을 오롯이 네가 져라 이게 또 맞느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해줘야 되냐 결국은 어떤 우리 어른들 제도적으로 아니면 가정 내에서 뭐 가정 내에서 좀 힘들다면 물론 가정 내에서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은 안 그러는데 아이 이렇게 좀 케어하고 싶고 관심은 많은데 생계가 막 당장 눈앞에 달려서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요즘은 어떤 뭐 생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모의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오히려 뭐 요즘 모범생 일진이 그렇게 많대요. 엄청 많아요. 네, 공부 잘하고 뭐 집안도 뭐 여유롭고 한데 네. 일진 행위를 하고 막 대장짓을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그 부모 개인 개인의 교육관이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와,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환경이 좀 괜찮아요. 부모님 막 뭐 의사 무슨 사짜 들어가는 막 그런 좋은 집에,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이제 그 다이버전 이렇게 좀 접하면 부모님들이 뭐 다 잘 살아요. 괜찮아요. 공부도 잘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그쵸. 학교에서. 근데 얘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이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낮에.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면 이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모텔처럼 돈 받고. 네. 부모님 어차피 자기 집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시라는 것처럼, 마치 모텔 대시라는 것처럼 돈 받고 애들한테 빌려주고 그런 짓 하다가 걸려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고, 부모님들이 오시면 똑같아요.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이 박사님, 들어왔어요. 다이버전이 뭐예요? 아, 이제 소년범 다이버전 제도라고. 사실은 이것도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자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교정이나 교화가 가능하다면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게 밑바탕이 돼서 생겨난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비교적 경미한 아이들이 이제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뭐 성격 검사 받고 재범 위험성 평가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이 아이의 이제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그걸 무조건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이제 그 판사님한테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점은 이 아이가 지금 일탈행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그렇죠. 살펴보기 이 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가치관 좀 바뀌고 인식교육 같은 거를 좀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해주면, 일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면 일부 어떤 처벌을 조금 그 좀 대체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네. 경찰청에서. 박사님이 안에서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다가 지금 이제 슈퍼바이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준법의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잡혀온 이 범죄는 비교적 경미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얘를 처벌해라 이렇게 하기는 부족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관이나 가치관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얘가 다시는 이 범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틀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어떤 뭐 규정이라든지 준법 의식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토대가 되거든요. 그 양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괜찮아, 너 뭐 이거 별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네 할 일 뭐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그런 인성 함양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 결국은 뭐 이 연령 하향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 개선도 당연히 필요해요.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소년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이런 것들이,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한 개밖에 없고요. 분류심사원 7개, 소년원도 10개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던 나쁜 짓 한 애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얘네를 좀 분리시켜놔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적인 뭐 확보, 증설, 뭐 인력 충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인범이랑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좀 범죄 학습을 줄이는, 사실 저는 이것도 교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화하는 네.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화 시스템도 좀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가 아닌 맞아요. 좀 실질적으로 정말 교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연령 하향이든 뭐든을 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네. 뭐 연령 하향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촉법소년에 대한 대응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약간 사족인데 청소년들을 성인이랑 이제 달리 범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조금 달리 보는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생물학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우리 몸이잖아요. 네. 우리 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굉장히 신기한 게 태어나 깐난쟁이 때 거의 모든 기능이 완성된다고 해요. 완성체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커가면서 발전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전두엽이거든요. 우리 뇌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이마 쪽 앞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 위쪽 겉쪽 머리 꼭대기로 갈수록 뭔가 이게 의식적이고 좀 생각해야 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그런 부분을 관장한대요. 하여튼 이 전두엽이 딱 봤을 때 나쁜 짓하고 저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뭐 범법을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어떤 룰을 어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런 것들은 되게 의식적인 부분이잖아요.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미흡한 상태에서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청소년기까지 발달한다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청소년기에는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기능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으로 내가 아직 덜 발달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처벌과 교화를 반드시 떼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맞아요.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아이의 맞아요. 먼 인생을 보았을 때 이게 교화의 일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꼭 뭐 이걸 가둬야 돼, 뭐 징역을 살게 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이거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교화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연령을 하향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교화 교정의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개선을 하든 이런 것들이 조금 실효성 있게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한 번쯤은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처벌하는 게 꼭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이런 범죄 안 저지르고 건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죠.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영상 촬영하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맞네요. 네. 맞네요. 오늘은 좀 다들 관심이 많은 주제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준비해 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